자, 이번 시간은요, 211페이지의 분양주택 정책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양주택 정책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취지로 도입한 거냐면요. 이 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좌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는 호화 사치주택의 건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분양가를 통제를 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잠깐 해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원래 분양가가 평당 1,000이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싸죠, 1,000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분양가 5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 30평형 분양을 받으면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500만 원이면은 절반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면은 주택을 내가 분양 신청을 할수 있죠. 그러면 이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도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이 투기 수요가 증대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는 거는요. 이게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통제가 되면 이거 받아갖고는 채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대신에 주택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역시 또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 1,500에 거래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30평형 1,500이면 4억 5천이에요. 그죠? 그러면 1억 5천에 분양을 받아서 실제 거래가 4억 5천이면 차액이 3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져요. 분양가 싸게 받게 되니까 공급도 줄어들고 이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택의 질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 가액이 상대적으로 싸지다 보니까 이 택지에서 이렇게 지어서 분양가를 이 정도밖에 못 받게 되면은 자재를 좋은 걸쓸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주택의 질이 떨어지고요.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다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도심 지역은 택지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게 직장하고 주거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초래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주택의 과소비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이 된다는 얘기는요. 원래는 1,000만 원에 30평 살수 있었는데 500에 30평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기준에서 30평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돈 가지고 40평, 50평대에 분양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분양 가격이 제한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거의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대료 규제라고 배우셨지만 임대료 규제하고 여기 있는 분양가 규제라는 게다 최고 가격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거는 단기 정책이에요. 그래서 단기에만 효과가 있고 장기에는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법령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법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요.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중에서 212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이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택지 있죠.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있잖아요. 그죠? 민간 택지인데 여기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게 되면은 국장이 정하는 예,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원래 이게 공공택지에서 예, 분양하는 것만 적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공공택지 외 지역에 있죠. 외 택지에서도 분양하는 주택 중에서 예, 만약에 주택 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지정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기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예,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법령에 기초한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구별은 해 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정도는 법령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구별 정도는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분양가 규제에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분양가 자율화예요. 그러면은 분양가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얘기고요. 분양가를 자율화하겠다는 얘기는 이 분양가격을 어디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냐면 시장기구에다 맡기겠다는 얘기죠. 자율로. 그러면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분양가 규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죠. 일단은 공급이 늘어나죠. 그죠? 왜냐하면 분양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양가 전매 등에 따른 이 투기적인 거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차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주거의 질도 개선이 되죠. 왜냐하면 분양가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양호하게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분양가를 자율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데 여기도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면 민간업체에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니까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빌트인이라고 아시죠? 예, 안에 가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다 집어넣고 분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어넣는 가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입산이라고 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질을 개선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자율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공급이 늘어나는데 중대형 위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형주택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중대형의 이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조금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규제가 있고 자율화가 있을 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정리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4페이지에 가면요. 선분양 제도하고 후분양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요 선분양 제도는요. 우리가 이제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예, 그 부분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해 준 제도가 선분양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선분양 제도는요. 철저하게 이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선분양을 하게 되면요. 주택 건설 자금하고요. 건설 자금에 따른 이자 있죠. 예, 이거를 이 주택을 갖다가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분양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로 선분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건을 보지도 않고 돈을 주고 계약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공급하는 주택에 품질 문제가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모델하우스 있죠. 견본을 보고 거래하는 건데 이게 완성된 주택하고요.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시공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전부 다 주택 구매자가 다 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분양을 하게 되면은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 분양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예, 긍정적인 측면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비되는 게 후분양 제도예요. 후분양은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제목을 바꿔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택 건설 자금 있죠? 예. 여기에 따른 이자.
예, 이거를 시공사가 다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주택의 품질 문제나 시공사 부도 같은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주택을 매수할 때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일시에 목돈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죠? 또는 여기서도 이 자금을 갖다가 시공사가 부담하니까 건설 자금의 조달이 좀 용이한 대형 건설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도는 이게 좋은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주택개발금융이라든가 소비금융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죠.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제목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15페이지에 가면 조세 정책이라고 있어요. 예, 215페이지죠. 예. 전화 받고 왔는데 갑자기 정책이 끝났다. 주택이. 그러면 또 이거 찾느라고 시간 걸리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조세를 부과한다는 건요.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이게 재원을 조달하고자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조세는 재정 수입의 확보라는 1차적인 목적 외에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든가요.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과 같은 사회 정책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게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용어상에서 보면 절세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세 회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탈세라는 것이 있었을 때 여기서의 합법적인 거는 여기까지예요. 예. 여기서는 불법은 탈세만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 회피라는 것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세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조세의 가장 본원적인 역할이라는 건요. 예. 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조달하는 거? 재원을 조달하는 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했더니 거기서 파생되는 기능이 있더란 얘기죠. 그죠? 여기서 소득 재분배라든가 자원 배분이 있죠. 예, 이런 등에 대한 효과도 가져오더란 얘기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부과했는데 그거를 부과했더니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재원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파생적인 기능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게 되면 조세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예, 부동산은 취득 관련 조세가 있고요.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요. 양도에 관련된 조세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근래 이게 나온 거예요. 보유세.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세가 있고요. 지방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예. 여기 이 보유세에 들어가는 국세가 종합 부동산세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가 재산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뭐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정부가 보유세를 좀 강조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취득, 뭐 보유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보유세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 정도 이렇게 해두시면 될 거예요. 예, 이게 시험에 재작년이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언급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보시면요 조세 전가와 귀착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기초 이론할 때 얘기를 해봤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진 않고요. 이거를 소비자라든가 또는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우리가 부담하느냐의 여부 있죠. 예, 그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크게 따라서 이제 틀려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세 부과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예, 우리 이제 교재 217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이제 정부가 주택 구입에 따른 거래세를 인상을 하잖아요.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은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부담이 더 커지죠.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이연은 감소하고요. 대신에 공급자도 그 세금에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 가격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공급자가 받는 이윤도 줄어들죠. 그래서 생산자 이윤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원래 균형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가격 하에서는 서로 만족을 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주택을 팔려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일로 전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서 거래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높아졌을 때 1,050원만큼 가격이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면적만큼의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95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도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그런 거죠. 야, 소비자 잉여는 뭐고 생산자 잉여는 뭐야? 균형할 때 하신 거예요. 균형할 때. 예.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데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면적만큼의 이 소비자 잉여가 줄고 또 판매하고 난 다음에 세금의 부담 때문에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조세가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소비자 잉여도 줄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해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죠. 경제적 순손실은요,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주로 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용어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두 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217페이지 하단에 가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그게 탄력성과 조세 규칙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요. 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여부는요. 마지막 줄에 있죠. 217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애가 탄력성의 크기가 작은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218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랬을 때 탄력성이 작을수록 작단 얘기가 비탄력적이죠.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수요 또는 공급이 있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되냐면 작단 얘기죠. 그죠? 그리고 수요 또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작다는 의미에서 작을 소자, 크다라고 해서 큰 대자 써서 탄소 비대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을 때 일반적인 기울기 갖고 하는 거죠. 천 원일 때요. 그죠? 정부가 이제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조절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조세가 부과된 크기만큼. 그러면 100원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1020원으로. 그러면 상승된 가격 있죠. 요만큼을 누가 부담하냐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공급자는 1020원을 받고 팔아가지고 1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들어오는 거는 얼마냐면 92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공급자는 시장에 들어오는 게 이게 공급자 부담이에요. 그죠? 그러면 100원 세금 중에서 수요자가 20원 부담하고요. 공급자가 80원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920원이라는 거는 시장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건 공급자의 수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 세금 중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작아지는 이유는 수요가 탄력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거는 이 상품에 대한 만약에 세금 부담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얘 소비 안 하고 다른 거 소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소비할 수 있는 대체재가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에서 탄력성을 배웠던 게 조세 정책에 들어와서 다시 탄력성을 얘기하면 그게 조금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담이 생기실 테니까 일단 탄소 비대의 논리로만 먼저 정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은 조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탄소 비대의 논리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는 쌍방 귀착인 거예요. 근데 일방이 모두 부담할 수 있어요. 그죠? 한쪽이 모두 부담할 때는요, 요렇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그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수완비수. 공완비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앞에하고 뒤에가 서로 틀려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공급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서의 우리가 공급자라는 개념이 있죠. 공급자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대인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냥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매도자, 매도인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이때 이제 수요가 이렇게 있고요. 시장 거래 가격이 천 원이에요. 그럴 때 공급자에게 역시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싶겠죠? 그러면 전가를 시키려고 그러면 양을 줄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공급이 줄어야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줄어들질 못하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면 시장 가격에 변화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공급자는 천 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얘가 내야 돼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있죠. 완전 비탄력적의 부호가 0이잖아요. 0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가지고 하면은 약간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완전 비탄력적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고 완전 탄력적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지더라는 것 정도로만 예, 알아두셔도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 보시면 220페이지에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 자, 만약에 정부가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려고 그러면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의 공급을 이제 줄어들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양도세라는 게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지만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게 토지 단일세. 이거는 이제 용어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양도세의 동결 효과 있죠? 그래서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거는 양도세를 중과세하게 되면 시장에 오히려 주택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예, 공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어상에서 알아두실 거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 세금이 보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요. 어디에만 무슨 세만 부과하자고 얘기한 거냐면 토지세만 부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세. 그죠? 예, 그래서 토지에서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세금만으로도 재정 수입이 충당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토지세에다 부과할 때 요 세금이 뭐냐면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예요. 이게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이윤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지대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자연물에 섞게 되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세를 과세하게 되면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공급량이 변화가 있다 없다. 양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원 배분도 우리가 왜곡도 발생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22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색을 달리해서 명시해놨죠. 예, 그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이게 저기 10년 사이에 출제는 당연히 됐었어요. 예, 한 세 번 정도 출제를 됐는데, 근래는 이 부분에 언급은 없지만, 예, 근래 양도, 저기 보유세에 관한 저기 그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인용이 됐다는 얘기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도 언급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 그죠? 예, 그래서 지대론에서 인용할 수도 있으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 정도도 정리는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 배우신 내용에 토대로 해 가지고 꼭 내용 정리한 다음에 복습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30페이지에 있는 31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투자론도요. 용어에 대한 거를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은 꼭 접하셔야지 이거 외에 혹시 만약에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강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기본 강의만큼은 반드시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제 투자론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